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첫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또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이거든요. 아,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K는 개인적으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현금 100%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그에 잘 따라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겠죠. 자, 먼저 뉴스 잠깐 체크하자면, 자, 9월 9일 날 북한에서 열병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것을 제외하고 열병식을 하니 트럼프가 멋지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우호적인 반응 자꾸 내세우면서 북미 간, 남북 간 이 한반도에서 결코 자기 집은 내놓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또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한국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거 국회 비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자,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가 이런 부분은 의견을 일치를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요. 자,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던 종목들 유지하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이고, 나머지는 2008년이죠. 한전, 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SK텔레콤, LG전자, KTNG는 밀려났고요. 그 자리를 SK하이닉스가 2위로, 시총 2위로 올랐었고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 4위, 그리고 LG화학 7위, 네이버 8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0위로 올라가는 업종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 최인호님 슈퍼챗 30만원으로 닥터K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은 펀더멘탈이 좀 다른 신흥 국가와는 좀 다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뉴스 중에 보면 지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터키,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해가지고 해외 자금들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자를 60%까지 금리를 올려줬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전일 환율과 주가의 관계, 특히 주식 기초 강의에 149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한 것도 맞고 미국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신흥국가가 받는 데미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의견이거든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동시효과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32 하락, 코스닥 플러스 0.12, 이거 장 시작해봐야 알거든요. 지금 43분 아닙니까? 아까 플러스권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빠질 것 같다 해가지고 겁나가 다 던졌는데, 물론 청산 시점에서 별 손실 없었어요. 자, 그러나 저는 쏘나기 피해가자, 그냥 잠깐 젖는 걸로 우리 피해를 축소하자 싶어서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도 없어요. 다 청산했어요. 야, 근데 지금 일단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셀트리온이 현재 좀 강세를 보입니다. 현대건설하고요. 나머지는 약세예요. 우리 포트폴리오였던 거. 자, 일단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뉴스를 보면, 해외 주식 이제 우리 매수하기 좋게 HDS에서 제공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사셨던 분들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자, 최근 3개월 동안 기술주 그리고 SNS 관련된 팡이라 그러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주가도 아, 단기간에 제법 하락했다고 그럽니다. 아마존 제외하고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3개월 내에. 알리바바, 테슬라, 등등등. 그래서 국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주식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그 회사가 우량주든, 우량주를 하는 게 당연해요. 자, 뭐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 넷플릭스, 구글, 우량주 맞아요. 근데 과연 어디에서 사느냐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적당히 청산해 나와야 될 매도 타이밍을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제법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손실률 제법 있다. 상투자본 투자자 울상 이렇게 뉴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위주로 지금 정책을 경제정책 세우고 있는데 찬성이 55.9% 반대가 뭐 33.4%다 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체크하자면 자 가계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 임금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좀 올라가야 자 가정이 조금 풍족해져야 그 다음에 소비가 유발되고 촉진이 돼서 그런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순이익이 증가되면 다시 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더하고 일자리 더 생기고 그러니까 채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건 좋은 면이고 나쁜 쪽으로 보자면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경제성장에 큰 호전적인 영향이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화나는 뉴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등 투자를 해서 6조 원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기금 고갈 우려. 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내는 사람으로서 열받습니다. 자, 삼성전자 2조 1000억 손실, 현대차 5700억 손실, LG화학 5450억 손실, 네이버 5000억 손실, 밑에 등등등등 있는데, 저희도 전부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 8%, 현대차 한 9%, LG화학도 뭐 그만 앞에서 먹고 뒤에서 약간 까지고 했으니까 이거 뭐 보합이라 칩시다. 네이버도 먹고 나왔고 다 먹고 놓는데 왜 그럼 국민연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 손실 입냐 말이죠. 6조가 뭐 장난입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 그래서 닥터K 꿈이 있다 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꼭 해낼 겁니다. 저희 팀과 함께.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반드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어요. 즐거운 아침이고 자 다 잘할 수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십시오. 자 국민연금 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자 아주 많은 부분 삼성증권을 통해서 국민연금 운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딴 거 다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 봅시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깜빵가 있어요 그 사람. 그죠? 국민연금 뭐 이사장입니까? 딴 거 없어요. 아니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낸 연기금 운용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거수기 역할에서는 안 된다. 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기금은 수익이 상당히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기금 별로다. 그러면서 핑계를 댄 게 대형 우량주 위주로 퍼진 데 있어서 그렇다. 아, 대형 우량주로 한 우리는 왜 수익 나눠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입니다. 더 이상 하면 좀 그렇고요. 중국이 자 8월 무역 흑자 대미 흑자가 또 경신됐습니다. 35조 달러가 35조 달러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요거 35조까지만 적어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35조 원인지 달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늘어났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3.2% 이상 상승한 흑자 규모고요. 전월 7월 대비해서도 11.2% 상승했답니다. 자 이것이 또 미중 무역의 고삐를 더 옥죄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고요.
자,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그게도 이제 관세 매기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나머지 간단한 토픽 하나만 세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현대차. 자, 2002년까지 픽업 시장, 미국의 픽업 시장 도전하겠다. 자, 며칠 전에는 중국의 합작회사 만들어가지고 진출하겠다 그러죠. 현대차 같은 거 포트에 넣어둘 만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넣어둬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중국 병원에 3,370억 규모로 투자한다. 그래서 헬스케어로 이제 좀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게 있고요. 자, 이제 반도체나 전기전자 이런 이것도 일종의 꿀떡산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이테크놀로지이긴 합니다만, 그죠? 이제 그런 것보다 헬스케어나 이런 건강 이런 쪽으로 좀더 바이오 이런 쪽으로 기업들도 투자의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2의 반도체처럼 바이오를 밀겠다. 이것이 대세인 것 같으니까 그러한 큰 흐름을 잘좀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시총 상위 종목 10개하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 3개밖에 없다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포스코하고 현대차 밑으로 많이 밀렸어요. 그 자리를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그룹들이 올라왔고 특징적으로 네이버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아니겠습니까? 유형적인 어떤 자기들의 그 공장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무형 재산에 가깝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반이니까, 그죠? 딴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굴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 기반, 통신, 이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짚어보고, 자, 해외 시장에,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데, 삼성전자 뉴욕의 여섯 번째 연구개발센터 만들고, LG도 실리콘밸리의 다섯 번째 연구소,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파리, 구글은 뭐 가나 이런 쪽으로 이제 국경이 없다. 국경을 초월한 그런 연구개발. 그왜 그렇게 하느냐? 인재들을 영입하기가 쉽답니다. 그쪽에 유수 대학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뉴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것이 틈만 나면 이 시계가 없어지는데 미치겠어요. 잠깐만요. 시계 좀 놔라. 바쁘다. 아니, 시계가 왜 자꾸 이렇게 삐딱선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쁜데,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시계가 자꾸 삐딱해요. 이거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자, 됐어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자면요. 운전 중 듣기 마시겠다. 후원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인호님이 슈퍼챗 30만원으로 닥터케이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총 순위를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 바이오 기업의 성장. 그렇겠죠. 자, 100세 시대고 이제 점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도루묵님이 또 열변을 좀 토해주셨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예전에 60이라 그러면 연세 좀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새 60 어디가 진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죠? 70대 분들이 정정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70대거든요. 아직 정정하세요. 물론 잔병 치레는 다 있겠지만, 그래서 헬스케어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줄기세포나 이런 것도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프고 이러면 이제 줄기세포 배양해가지고 다른 장기 대체하겠다. 그게 큰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오 기업이 각광을 받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각광을 받는 건 좋은데 그 기업의 가치만큼만 주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품이 끼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너도 나도 다 올랐다면 2018년도에 시장도
조정받고 바이어도 같이 조정을 받았으니 살아남는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나노스, 아마 그 종목이 최인호님 질문하셨던가, 잡준대 그거다 이랬는데 그게 시총 2라 그랬습니까? 제가 뉴스 보고 뉴스에 의해서 제가 판단한 건데 관리 종목이고 잡준대 시총 2다 이래가지고 코스닥 뭐 말이 좀 많습니다. 그죠?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맥락이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전에 잠깐 체크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0.32% 하락했고요.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나스닥도 자 마이너스 0.25% 하락했습니다만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하락하고 60일까지는 아직까지 도달하진 않았으나 전고점 근처인 여기에서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자 공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라도 강한 양봉으로 20일 돌파, 여기는 다우존스는 20일 지지하는 모습으로 강한 양봉이 서줘야만 미국은 아직까지 추세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유럽이 안 좋다 그랬어요. 독일이 지금 전저점 깼습니다. 목표치보다 조금 덜 깨졌으니까 목표치 좀 남았어요. 보이시죠? 이제 조금 보이실 겁니다. 또 계산 안 해봤는데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목표치 잡으면 여기서 보면 목표치가 한 이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거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눈에 빨리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자. 추세상에 그렇고 만약 여기 밴드상 여기서 내려가면 끝장나는 거겠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이 안 좋은 게 이태리 영향 이런 것도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아시아권도 뭐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썩 좋은 거 아니고요. 이거 좀 지우도록 하죠. 이 숫자가 나오니까 보기가 그렇네. 잠깐만요. 숫자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늘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전 저점 깨지기 전에 직전 저점 대 깨지고 난 다음에 재빠른 반등으로 겨우 살려놨는데 이 저점 앞전 저점이 훼손이 어느 정도 돼가는 모습이고 여기를 퉁하고 깬다. 이 앞전 저점 있죠. 그러면 밑으로 하락 확실하게 하락으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중국 잘 보셔야 돼요. 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점 있습니다. 마이너스 0.71% 하락. 여기에서 수도번 했는데 자 반등시도 빨리 나와야지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박스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 모양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던 추세 하단 부위에 지금 지지 겨우 해놨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렸어요. 자 한 번 더 처지면 문제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동시효과 한번 다시 또 체크 한번 해보죠. 야 현대건설 세긴 세네요. 우리 먹고 나왔어요.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네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겁이 나서. 44,000대 할만하긴 하는데. 자 일단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15% 출발할 예정인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플러스 0.1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야 강해요 아직까지는. 닥터케이 팬님 카톡방 입성하셨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못 봤는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긴 소개 제한테 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금 규모, 성함, 나이, 거주지,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거 좀 알려주셔야 서로 도움됩니다. 왜? 팀으로, 가족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는 채방에 좀 남겨주시면 서로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긴장됩니다. 닥터K 직감적으로 긴장이 많이 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무포입니다. 포지션이 없어요.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자 장 시작 30초 전입니다. 자 오늘 갭 하락 불가피하다 그랬습니다. 갭 하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방송 이후로는 방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은 좀 다릅니다만, 오늘 일정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9시 하는 방송은 일주일 동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왜 빨리 안 들어오냐? 이게, 아, 참.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제 들어온다. 0.19% 하락,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 0.10%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빨리 21선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60일도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상승 추세에 연결했더니 추세선 딱 끄면 20일과 매치 되는데, 이 길을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포지션 안 갖고 있다고 시장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줄때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추가 하락할 상황은 피해 나가고, 올라가네? 올라가, 오케이. 시장 안 죽을 모양이네? 눌림목 딱 주고 다시 들어갈 때 외국인 플러스 나오고 이러면 들어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 아주 보수적으로 갈 겁니다. 이상해요. 흔들림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아주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니까. 자, 그냥 적당하니 지켜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외국인 플러스 116억 출발. 그래서 해서. 기관이 마이너스 338억 매도. 기관, 제가 대체적으로 경험해보기로는 기관이 매도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매도세를 확 전환하고 잘 없어요. 기관은 아마 오늘 좀 줄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선물 일단 출발은 외국인이 166계약으로, 자, 상승 쪽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콜옵션, 풋옵션 별 영향 없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포지션 하나도 없는데 긴장감 똑같아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버릇이 됐어요. 버릇. 제가 주식 한 주도 없거든요. 근데 시장 폭락하고 하면 기분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시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등등등. 시장 폭락하면 올라갈 땐 별로 아무 생각 없어요. 솔직히 올라갈 땐 그런갑다 싶은데 빠질 때 있잖아. 폭락하고 막 이럴 때는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자, 삼성전자, IT, 지금 SK하이닉스. 그렇게 패더니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한 2%씩 올라가야, 아이고, 좀 반등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간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긴장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삼성전자 1,100억 정도 때렸고, 하이닉스 한 1,100억 때렸어요. 전일 7,700억 규모의 매도세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 패대기를 치면서 외국계가 돈을 뺐다, 일단.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밑에는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도 뭐 교체를 좀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 사실. 자, 조선주, 조정 좀 받고 있고요. 건설주가 강하네요. 야, 참. 현대건설 진짜 제대로 잡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상관없어요. 자, 남북경협. 9월 9일 날 열병식 괜찮았다.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현대건설도 눌려주면 들어가면 됩니다. 걱정 없어요. 팔 만한 자리에서 팔았으니까. 자, 그리고 통신주, SK텔레콤, 상승 출발, 포스코, 철강주 별로 안 좋아요. 모양 안 좋습니다. 철강주. 별로입니다.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OCI, 양호. 자동차, 그만. 증권주 약세, 바이오, 뭐. 비교적 강세 출발.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좋다 그랬어요. 1.1%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개 중에.
삼바 약세. 셀트리온 0.36 상승. 한미약품 그만. 러시아 계신 또 안나한테 이것도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러시아에 있는 안나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자, 한 절반 이상 던졌다니까 조금 더 지켜봅시다. 49만 원 안 깨면 큰 걱정 없다. 일단 그렇게 전해주세요. 채팅방 회원들, 러시아에 있는 안나 49만 원 안 깨면 아직까지 큰 걱정하지 말합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자, 비교적 바이오가 강세고, 야, 전기전자 건설주 좀 강세고, 그다음 석유화학 좀 강세입니다. 오늘은 큰 흐름 잡아가는 걸로 할게요. 50분 계시네. 야, 이게, 그죠? 플러스로 더 올려내려고 합니다. 야, 참. 아, 당해줄게요. 페이크든 뭐든 당해준다고요. 아직까지 그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이너스 안 쳐진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쳐지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닙니다. 20일, 60일 시장 위에 다 있어요. 그나마 코스닥은 밑에 좀 받치고 있는데, 이평선들이. 코스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평선이 밑으로 처지면 그냥 초입이에요. 하락 초입입니다. 하락 초입이에요. 하락 초입. 선물로 따지자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20일, 60일 다 붙었네.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까꿀로 아닙니까? 그죠? 이 까꿀로 뒤집어서 20일, 60일 딱 지지된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매수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까꿀로 뒤집어 놓으면 매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기본은 그렇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기본은 그렇습니다. 여기 강하게 가가지고 2280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얘도 소설 한번 써볼까요? 자, 미국 빠지는 것 같고 흔들흔들한 것 같으니까 선물 매도 때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도 때리고 뭐물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밤에 빠지니까 얼쑤구 좋다 생각했는데 들어올리는 거 있어요. 오버나잇 한 애들 선물 쳐질라고. 이게 선물이 마이너스 돌아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전일 오버나잇 물량 청산하기 위해서 들어올린 거라면, 그게 그래서 그랬더라면 외국인 선물 하방으로 딱 돌아서면서 2000계약씩 막 때리기 시작하면 밑으로 깨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조금 플러스 들어온 거 이제 7억 남았습니다. 아휴, 7억 남았어요. 찔끔. 110억에서 돌아섰어요.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환율도 설명 좀 드렸고. 위에서 시작하죠. 안 좋아요. 여기 박스권 밑에 있으면 좋은데, 환율 올랐어요. 지금 안 좋아요. 환율이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 자, 코스피 400억대. 자, 매도 출발했고요. 코스닥 한 20억 규모 매수 출발.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한번 체크해 보죠. SK이노베이션, 야, 좋네. 삼성 SDI, S-OIL.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프로그램에서 매수해 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신라젠도 보이고요. GS건설, 삼성 바이오로직스. 207940 맞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맞네요. 아, 신나야 돼. 자, 사마컨덴서, 네이버,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 필룩스까지 정도 보이고요.
현대모비스 하나투어도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입니다. 이 정도고. 자, 매도 순상 순매도 상위는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셀트리온 매도 상위 일단 보입니다.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로템, 삼성전기, 한국 항공우주, HLB, JIP, 현대중공업 이 정도입니다. 자, 베이시스 한번 볼까요? 베이시스 지금 거의 보합입니다. 베이시스가 빨리 플러스권인 콘텐코로 빨리 확충돼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자, 안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플러스 0.45. 안심하면 안 돼요. 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적당히 플러스권이나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간 분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바이오, 셀트리온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야,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장이. 뭐 좋은 거 없어요, 별로. 뻥은 거 없잖아요. 지금 건설주,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아마 이런 거 같은데, 나머지 다 거의 포레요. 석유화학도, 자, 여기 위에 지금 OCI는 또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밑으로 처지죠. 개인 선물 매수 들어왔습니다. 콜 늘어요. 빠집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외국인 궤적이고 이게 개인 궤적인데 개인이 사주고 외국인이 기관이 던지네요. 지금 기관. 그죠?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되면서 개인이 더 사주고 외국인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기관도 같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장 빠져요. 아까 올라간 거 안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밑으로 처집니다. 안심포. 야, 안 죽는다잉. 안 죽는다잉. 플러스도 약간 보이고 그래놓고 패대기 치면 여기 밑에 깨면 끝장납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졌네. 신나게 들어올리다 밑에 패대기 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침장 다르고 옷장 다르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도 기존에 관심 가졌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약세로 다시 밀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좋아요. 좋습니다. 외국계 매도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갭 상승 지키지 못하고 온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별 손실 없다. 여기 인근에서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별 손실 없으면 끊으세요. 저는 책임 없어요. 이제. 그 앞에 상가하고 합해봤자 손실 없습니다. 별 손실 없어요. 끊으시오. 아, 끊으세요. 전 책임 다 했습니다. 이제. 전 책임 없어요. 빠져도. 그 전에도 책임 없습니다만 도의적 책임도 안 지겠습니다. 이제. 한미약품, 아, 처지네. 알아서 하시겠지. 더 이상 저도 케어 못해드려요. 현대차 잘 팔고 나왔어요. 꼭대기에서. 현대중공업 빠질만한 자리에서 빠지고 있어요. 빠질만한 자리에서. 일지머터리얼 자, 눌림목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팔아야 되나요 했는데 여기 깨고 내려가면 던져야 됩니다. 이거를 지킬 가능성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아서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자신 좀 없어요. 자신 없을 때는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매수 자제하시라고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에 집중, 매수하지 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SK텔레콤, 야, 고점 뚫으려고 하고 있네요, 이거. 야, 참, 세긴 세다. 일단 위로 올라와. 자,
시장 안 좋은데 강한 종목은 나중에 시장 돌았으면 갑니다. 그게 훨씬 잘 가요. 이것도 잘 가네, 참. 여기서 딱 잡으면 되긴 되는데. 현대건설이 있으니까 GS건설을 추가 안한 겁니다. 현대차도 눌림목 주면 되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올라와. 삼성전기도 현재까지 나쁘지 않아요. LGU 플러스 괜찮고 필룩스 눌림목 주고 있고요. 안 던진 사람 잽싸게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깨지네요. 안 던진 많이 토합니다. 시그널 나왔어요. 어저께 분명히 어저께 적당히 던졌어야 되고 다는 던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다 던지는 겁니다. 밑에 열려 있어요. 일로 조정받을 겁니다. 뭐처럼? 이런 것, 아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정받는다니까요. 위에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먹은 거다 토해내요. 시장도 안 좋은데.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LG와 간당간당 버티고 있어요, 일단. 자, 수호님도 반갑고, 요. 바이오메드. 나쁘진 않네요. 근데 뭐, 우리 바이오는 다른 게 많이 쓰니까. S-OIL 여기가 지지되면서 강하게 상승. 야, 여기 인근 11만 8천원권이 강력한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시장 안 좋은데 이게 강하네요. 네이버 쳐졌고요. 카카오도 뭐 그만 합니다. 매수 자제. 현대모비스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이것도 자제. SKC 야 우상향 쭉 가네요. LS 3전도 다음에 돌아서면 지켜볼 겁니다. 이 위로 올라와. 야, 하나투어 다시 깨졌어요. 지금 상영님이 적당히 다 던졌다 했어요. 저 뺍니다. 이거 뺍니다. 하나투어 위에서 팔았으면 수익입니다. 삼성화재 비실비실. 아유, 이것도 뺍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빨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나 여기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28만원을 잘 뛰어넘는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뛰어넘어야만 다음을 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뛰어넘는지 저항대 28만원 잘 체크하시고 자, 첫 번째 지지선 27만원 안 깨야 돼요. 두 번째 자, 마지노선 25만 7천원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여기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박스권 상단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처럼 보이지만 여기 상단을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잘 못하고 있어요. 돌파 시도를 예측하고 들어갔는데 손절했습니다. 털리면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게 들어가 그건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자 이렇게 박스권인데 보시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하단으로 쳐지면 안 좋은데 상단에서 노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걸 20일 깨고 나면 하단에서 처지가 놀면 안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하게 돌파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만 셀트리온 양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알아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추측 체크할게요. 7번 눌러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야, 처질 것 같습니다. 처지면 안 되는데요. 20일 잘 지켜야 돼요. 위에 강한 저항대 96,000원 반드시 돌파해야만 그다음 논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하락 큰 의미로 보면 하락 추세 중에 그냥 횡보 정도 내지는 반드시 시도 넣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은 주가 흐름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 세개 중에 작게 빠지죠. 이게 최고 괜찮다 했습니다. 주가 흐름도 안 틀려요. 잘 이거 깨면 안 돼요. 79,000원 8만원대 안 깨야 돼요. 8만원대 지금 깰듯 말듯 하고 있는데 여기 깨면 물론 여기 20일이 밑에 받치기 때문에 7만 한 7천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만 6천원 7만 6천원 정도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만 여기 양봉도 있어요. 안 깨는 게더 좋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안 빠지네요. 발 뺐어요. 일단 숟가락 뺐습니다. 외국인 형님들이 밥통을 없는 바람에
숟가락 얹어봤자 없어요. 밥이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기법이 농담 비슷하지만 숟가락 기법입니다. 외국인 형님들이 사가는 종목에 기관 외국인 형님들이 사가는 종목에 숟가락 하나 딱 얹겠다고요. 숟가락. 그래가지고 옆에 흘러나오는 밥떡거리 이런 거 좀 좋아 먹겠다고요. 경상도 말이죠. 밥떡거리 하면 알아듣습니까? 밥풀. 밥풀 흘러나오는 거나 한 숟가락 못 먹게 형님들 기분 좋고 하면 막 그러든가. 소태 막 밥 한 거 있는데 기분 나빠 엎어 뿌는데 숟가락 뭐 밥 달라고 하면 줍니까? 빰땡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아, 한미약품 던져야 되겠다. 좀 더 말해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네이처셀 해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꼭대기에 들어갔으면 지금 한 18% 빠지는 겁니다. 어저께 꼭대기 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18% 올라갈 때 이 18% 가다가 1%대로 밀렸어요. 보이시죠? 18.66% 꼭대기 여기서 12,000원에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틀 만에 18% 까졌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여기 들어가가 끝내주게 먹을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쭉쭉쭉쭉 갑니까? No, 안 가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있겠습니까만은 바이로메든 양호고, 제넥신도 양호고, 메디톡스도 뭐 양호, 메디포스트도 그나마 양호. 여기까지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남북 경협이 강하네요, 오늘.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놓고 있겠습니다. 이리 놓을 이유도 없긴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사놓아야 될 종목들이니까 펴놓고 관심있게 한번 볼게요. 시간 될 때까지 40분 되면 오늘 갈 겁니다. 야, 현대건설이 좀 아깝긴 아깝다. 여기서 다시 싸자 그랬는데, 그죠? 아,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아쉬움 남으니까. 죄송합니다. 취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간단한 거 치고, 박살난 거 잘 없어요. 팔고 나면 빠지고요. 시장만 안 흔들렸으면 여기 사는 거 또 플러스 아닙니까? 사실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지만 셀트리온도 뭐 그만하고 삼성바이오로직도 그만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올랐었고, 그죠? 하, 일단은 지켜봅니다. 현재까지 큰 요동 안 치고 있어요. 코어리 16호로 늘고 있습니다. 만기일 며칠 남다 안 했어요. 자, 여기가 지금 292가 등가격이니까, 야, 빠진 거 봐라. 295가 20% 빠졌고요. 조금 위에는 40%씩 빠졌어요. 그에 비하면 푸드 옵션도 빠졌어요. 보이십니까? 푸드 옵션 찔끔, 여기 등가격 찔끔 올라가 있고 6%. 약간 외가격, 바로 다음 290까지 내려가면 체결되거든요. 이거 3%밖에 안 올랐어요. 만약에 반등 한번 주렁주렁하면 이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밑에 다 마이너스. 그죠? 그죠? 지수가 뭐 엄청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지수 0.1% 빠졌어요. 옵션이 박살나고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하루에 엄청 빠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 보죠.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하도 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지나갔으니까 상관도 없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어저께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 패스합시다. 말이 저 앞에 가 너무 중복되고 중구난방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시간 다 지나간 거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다우 선물 플러스 0.0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11% 상승 중입니다. 이거 뭐별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도 상승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마이너스 0.3, 뭐 마이너스 0.5 아니다는 거 일단 양호입니다. 네, 봉호도사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다 반가워요. 중간중간에 인사 못 드린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자, 닥터K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양호해요. 비교적, 그죠? 현대차는 팔아라 하면 빠졌고요. 현대건설은 사라 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라 했으면 잠깐 밀리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다 그만그만한 위치고요. 자, 그만그만한 위치고, 삼성전자도 올랐다 다시 원위치 오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닥터K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꾸려 나간 것도 보면 기관들하고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하다던데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매 포인트가 비교적 괜찮은 것 같다. 팔아라 하면 빠지고 하락하면 비교적 올라가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보다 삼성전자 8% 먹고 현대차 9% 먹고 그랬어요. 사실 현대건설도 짧은 시간 안에 잡아먹었어요. 한4% 이상씩은 다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라가는 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밑에 빠지는 거에 대한 위험 대비했다. 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타이밍에, 우리는 위험 관리하고 다음 타이밍에 언제든지 기회 있다. 이렇게 망가지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따라가지 마세요. 아직까지 시장 위험합니다. 밑을 딱 쳐지는 순간, 이 밑으로 쳐지는 순간 진짜 골치 아파져요. 자, 저는 피해 나왔습니다. 손실 안 보고 플러스 나면서 피해 나왔어요. 가장 최후에 하루 이틀 전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셀트리온 들어갔으면 조금 손실, 아주 눈곱만큼 손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 손실이 있습니까? 5% 손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많아봐야 1, 2% 안쪽입니다. 딴 것도 같이 했다면 전부 플러스고요. 포트폴리오 변명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야, 폭풍 전야처럼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해야 될 때가 아닌데. 그래서 겁이 나요. 위로 팍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아, 안 아까워요. 저는 아까워요 이런 줄 알았어요. 옥 누님. 이상하게 제 옥님한테 누님이라 부르고 싶네. 누님도 맞기도 맞지만 안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밑으로 오늘 개바닥에 박살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자, 코스닥 깨고 있어요, 코스닥. 마이너스 0.38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09에요.
개인들 콜옵션 15억 사고 있어요. 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리고 선물도 빵상빵상해, 외국인하고. 718 계약 매수했어요. 외국인, 적당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생각할 때 기관은 밑으로 좀 패는 쪽인 것 같아요. 암만 봐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만, 오늘 장중에 바빠서 아마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장 마치고 가능할 것 같은데, 1시에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마칠 때까지 방송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또, 무포니까,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큰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월급 줘야 돼요. 아직까지 구식이라서 사무실에서 지급합니다. 일부 뭐, 이체 되는 것도 있기도 있지만. 자, 상당히 주말에 저 나름대로 기분 좋았습니다. 자, 뭐냐? 지금, 구독자가 1468명이거든요. 맞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닥터K 4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 방송 40명으로 시작했는데 1468명 맞네요. 자, 이제 1500명 다돼 갑니다. 1500명 아마 내일 안으로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추세로. 자, 아침에 방송 제가 켜드렸습니다. 1000명 돌파 기념 온라인 주식 강연회 했습니다. 내니 눈딱 주식 생초보 탈출 강연회 첫 번째 했고요. 7월 14일입니다. 아이고. 자,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만에 두달다 돼가네요. 그죠? 400분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가겠습니다. 2000명 되면 여러분들 구독자가 서울 쪽에 많이 계시니까 얼굴도 뵙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닥터K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자, 1회는 무료로 했는데 2회는 대관을 좀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실비만 제가 다음에 산정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금액 아깝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가 한번 해볼 테고요. 자, 재밌게 또 노래도 한몇곡 불러드리는 시간. 닥터K는 가수 출신이거든요. Music and Stock with Dr. K. 이게 이제 제 모토니까 방송. 그런 시간, 500분 남았습니다. 언제 될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습니다. 닥터K 1년 반다돼 갑니다. 작년 2월 18일 날, 희한하게도 제 결혼 기념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 데도 가도 안 하고 방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한반 정도 됐는데요. 거의 크게 틀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욕안 들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프게 했던 종목들, 현대미포 정도. 그것은 아주 방송 초기였기 때문에, 방송하고 관계없죠. 팔아라 했는데 안 파는 분들이 문제니까 그런 거지. 또 지인들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것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나 정도 손실이 있었을까? 나머지 큰 손실 없어요. 수익은 막 수도 없고요. 여러분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시장 흐름도 잘 맞춰낸다. 그런 입장에서 닥터K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아침에 1시간, 점심 때 기본적으로 잡아드리고 시간 나면 1시간, 2시간 또 펴놓고 있고 마치고 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9시 되면 또 공부한답시고 또 제가 한답시고입니다. 공부한다고 또한 2시간씩 하죠. 아, 누가 공짜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동참하고 싶으시면 구독 누르시고 같이 동참하시고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발짝 한 발짝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도 있고요. 목표 이룬 바다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 정한 바. 단 노력을 할 때. 노력하신다면 시간이 좀 빠르다, 좀 늦다 이것뿐이지 반드시 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부에 이거 무슨 교주 같아.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맞아요. 전진을 위한 일부호텔 맞아요. 전진을 위해서 딱 고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 폭탄 날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내 가지고 있는 테레비, 장롱 전부 다 들고 갈 겁니까? 돈부치 몇 개만 딱 들고 도망가야지. 빨리 재빨리. 에이, 전쟁 안 났으면 장롱하고 테레비하고 새로 산 세탁기도 있는데.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폭탄 맞고 죽는다고요. 왜 강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큰거 보셔야 돼, 큰 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왔어, 우리, 진짜로. 이 구간을, 야,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겁 없이 온것 같아요. 여기 구간을.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장이 중간에 영 하락 구간에서도 안 깨지고 잘 버티고 온 겁니다. 브러스 내면서. 아,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닥터케이한테 진짜 박수 한번 치주셔야 돼. 제가 그런 이야기 잘안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뭐, 여기에서 왔습니까? 여기에서 왔어요? No! No. 아,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근데 안 깨지고 있어요. 8%, 9%씩 막 먹고 있어요. 쉬운 거 같아요? 유료방에서도 깨지고 오신다지 않습니까? 안 쉬워요, 정말. 그래서 좀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쉬어도 상관없고요. 보름 쉬어도 상관없어요. 맨날 안 하셔도 된다고요.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는 지켜보는 게, 돈 빼고 지켜보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 저도 실전 투자할 때돈뺀적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렇네요. 빼야 될때 빼는 게 맞네요. 그죠? 이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거다 100%, 현금 100%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적당히들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제. 셀트리온 사면 이제 또 밀려요. 남북 경협이 강하고 나머지 비실비실하네요. 남북 경협은 아무래도 어저께 열병식이 조금 효과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코스피 지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 물론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봐야 되지만 선물 봐야 되지만 똑같아. 비슷해요, 그냥. 가격만 좀 차이 나고 그렇지. 비슷해요. 가격이란 건 이제 이 지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이나 선물이나 다 비슷하다고요. 움직임이.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옵션 다 까진다고요. 볼까요? 보세요. 다 까졌죠? 보이십니까? 콜도 빠지고 풋도 빠지고 다 뺐어요. 그렇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돈 진짜 많이 꼬라박았다고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매매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는 다 압니다. 딴거뭐알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개인이
뭐 합성 전략? 돈몇푼 있다고 합성 전략 씁니까? 그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 자꾸 선물 옵션 이야기 하느냐? 시장을 갖고 논다니까, 흔든다니까요. 웹도독, 몸통이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 그렇거든요. 선물하고, 옵션하고. 기초자산이 그렇는데, 자, 옵션은 좀 다릅니다. 선물의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에요. 그리고 옵션은 코스피 200의 지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 아닙니까? 몸통은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그러니까 현물이라고요. 현물을 꼬랑지가 자꾸 흔든다고요. 그것이 웹도독입니다. 변동성 심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심해요. 기관은 외국인한테 완전 개인들 욕을 좀 섞어 해야 되는데 밥이에요. 밥. 호구입니다. 호구. 그냥 돈다 바쳐요. 저처럼. 저처럼 다 바친다고요. 그런데 한번 해볼기라고 달라들어요. 그래 망했습니다. 엄청 망했어요. 진짜입니다. 못 이겨요. 거의 선물 옵션에서. 거의 못 이깁니다. 지 흔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둘다 빠진다. 말씀드립니다. 자, 중간에 양매수 스타일 비슷하게 외국인은 개인은 상방, 외국인은 일정 요폭 안에 지수가 갇히면 손실, 상방으로 세게 가든지 하방으로 세게 가면 수익 나는 양매수 스타일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보이기는 금융 투자는 양매도 요 안에 가다 놔야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난좀 봐야 돼요. 근데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저점 안 깨고 위로 올라가 줘야만 되고 20일 강한 돌파 시도 나오면 좋겠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다. 살살살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자, 여기 위로 돌파 강하게 나와야만 장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개인이 사기보다는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된다. 그리고 콜옵션 늘어나면 좋지 않다. 자,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장 마치고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누르지 않고 계시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무료로 닥터K 퀄리티 있는 방송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SNS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날려서 같이 무료 방송 듣자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분들도 좋겠죠. 슈퍼챗 채팅 날리는 옆쪽에 달러 모양 오늘 후원도 해주신 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